그렇지. 나 안 죽어. 나 미포한테 맞을 수 있어. 충분히 뒤에 다 받아낼 수 있어. 잡았고 빠지면 돼요. 일단 모데인데 탈론으로 솔직히 얘도 답이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원래는. 근데 아마 정복자라서 겨우겨우 비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확신해 못하겠네. 천천히 해봅시다. 일단 긁어주고 피 좀 긁어놓고 2렙 때 싸우면은 안 질 것 같기도 하고. 이거에 반응하네. 프로는 프로네. 아 W 돌아오기 전에 그냥 어차피 3스택 쌓여있었는데 플래시 평 때릴거야. 잡았겠다 그럼. 리신 생각해서 여기다가 와드하러 갑시다. 무섭구만. 저거 반응 못하게 할거면 W 돌아오는걸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했어야 돼요. 아 까비. 아 Q가 끊어주셨나보다. 라인 이렇게 만들고 집 갔다 오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. 못가게 하네. 라인 관리 하겠다. 라인 이거 다 타겠다. 어쩔 수 없죠 뭐. 이거는 텔이라서, 텔이랑 점화 차이라서. 아까 내가 이거 손에 안 보고 싶었으면 그거 솔킬 무조건 땄어야 돼. 이번엔 내가 실수해서 손에 보는 거라. 감수합시다. 랩차 일단 지금 조금 나거든요. 한 경험치 한 절반까진 아니어도 근접 미니언 한 뭐 한 세트 정도는 차이 날 것 같거든. 가자 가자 초가스야. 아 스킬 오버지 맞췄어야 되는데. 야 이러면 씨 미드 또 손해봤다. 이거 좀 큰데 이번 건? 이번 거 손해본 건? 게임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분위기가. 일단 이거 라인 받아 먹죠. 925원 모아가지고 집 가면 될 것 같아. 신발 플러스 티아멧 살 때. 너 설마 이거 먹니? 어 개사기침.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. 어 먹다 말았네. 나 진짜 설마 했다. 모데가 저거 혼자 먹는 줄 알고. 이거 모데 라인 클리어 엄청 빠르긴 한데 그냥 라인 타더라도 이번 턴에 집 타이밍 잡아야 돼요. 이거 그냥 내가 지금 라인마다 계속 손해보고는 있거든요?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다. 이거 손해봐도 이렇게 집 안 가면은 답이 없어. 그냥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. 와 근데 이거 랩차 많이 나겠다. 모데는 좀 있으면 7레벨인데 나는 좀 있으면 6레벨이네. 1렙차 나겠다. 아쉬워라. 아까 자크님 갱킹이나 아니면 내가 솔킬 둘 중 하나는 됐어야 되는데. 나도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사실 아무 티도 안 나겠지만 근접 미니언 한두 개라도 더 태우고 모데 오면은 솔킬각 한번 보죠 이번에. 무조건 한번 잡을 생각하자. 플래시 나랑 같이 돌아오니까. 와 뭐야. 아니 플래시가 왜 나랑 같이 안 돌지? 통찰력인가? 아니 나 플래시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건데. 아니 통찰력 들었나봐. 아 나 그걸 계산을 못했다. 이거는 내가 그럼 내 실수가 맞긴 하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. 아 통찰력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봤어. 갈만하지 않나? 흔들리지 마라. 나이스. 근데 리신은 진짜 억지로 잡았다. 와 정복자 탈이 뭐야. 아 근데 얘 궁 돌아왔을 텐데. 나이스. 와 이러면 이거 대처도 안 되고 죽었지. 나이스 걔. 이러면 좋아요. 이거 이제 모데에 아마 불클 나오면 솔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클 전에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. 뭐야 리신 5레벨인데 이거 선 넘었지? 그렇지 티아멧까지 이용해서 확실하게 잡아주고. 그렇지 살았다. 이거 버틸만해. 이거 붙어줘. 그렇지. 네, 여기서 끝내는 게 맞지. 이거 카르마 보내주고. 어? 잠깐만 카르마. 이거 버티면 얘기가 달라지지? 와! 아 이거 빼는 게 맞았나? 진짜 모델 개사기챔. 모데 킬 먹었어도 미드는 나쁘지 않아요. 제 벨트 사올 거거든? 정글 쪽도 솔직히 지금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고 탑도 괜찮아요. 힘든 거는 바텀이거든? 원딜 저거 제가 답이 없는 거.
바텀이 어떡하냐? 딴 데는 그렇다 치고 진짜 바텀이 아예 답이 없는데? 바텀 무너지면 게임 힘든데? 그래서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. 바텀이 망했어. 어떡하지? 바텀 하나 때문에 지금 게임 친다고? 마, 너 좀 치냐? 해보자. 승전보? 아, 저게 안 죽어? 잡아줘. 아, 저거 왜 안 죽어? 아, 저거 안 죽은 거 말이 안 되는데? 저만 가지고 걸었는데 힐 썼나 보다. 아니 근데 힐 없다 했는데 그럼 안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패시브 터졌지 않나? 그러니까 저거 힐 안 써, 힐 안 쓰고는 절대 살 수 없는 피였거든요? 힐 있었나 봐. 아닌가? 타릭이 해줬나 마지막에? 아 타릭 힐 두 번 들어갔어요? 오바지. 아 나 또 타릭이라 당했어 이번엔. 아 개사기네. 안 돼 나 이거 지면은 자크님이 디오 쫑해냈단 말이야. 안 돼 나 저 자크님 없음 나 티어 못 올려. 안 돼 안 돼 안 돼. 이 판 이기고 나 이미 멘트까지 다 정해놨단 말이야. 고정 디오 하자고 말하려고. 그러지 마 진짜. 이게 맞는 거. 아 근데 미포 너무 잘 큰 거 아니야 지금? 탑이라도 일단 이득 봐가지고 다행인데 미포 노플이니까. 자크라서 근데 미포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미포 한 번만 잡으면 되니까 괜찮아. 집중해보자. 아니 근데 미포 성장 미쳤는데? GS 분당 10개씩 챙겼고 레벨링 무슨 미드랑 똑같아. 문제는 지금 미포가 이제 탈이 궁을 받고 난리치는 게 너무 불안하거든요? 오 나이스. 그럼 이거 해보던가. 그렇지 미포 갈렸다. 됐다. 됐어.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야. 일로와. 나이스. 됐다. 이러면 이거 게임 엎였다. 그래 자크 탈론이라서 이 미포가 절대 못 도망간다니까. 탈입 쪽으로 들어가서 이러면 탈입 잡으면 되지. 이거지! 이거지! 이거야 이거! 뭐냐고 우리 팀! 왜 사는지 알았어. 내가 사는 이유는 자크랑 듀오하려고 산 거였어.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? 행복해! 행복해! 어떻게! 나 미칠 것 같아.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가 있지? 아니 나 이거 완전 자크랑 팀에 저런 초가스 같은 거 있으니까 나는 잔반 처리만 됐는데? 그냥 와가지고 쓱 긁어먹으면 돼요. 그럼 다 내 킬이야. 미쳤어. 와 이거 오늘 아까 아침에 안 풀린 게 이 자크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네. 됐다 연승 가자. 진짜 연승 끊지 말고 연승 해보자. 갈만한데? 와 나이스. 와 근데 초가스 진짜 무섭다. 그럼 우리 자크 데려가가지고 이거 한턴 빠지자. 다시 봐주자. 이거 자크 나오거든 무조건? 가야된다 이거. 오대가 자크를 데려가버리니까 미포를 물 사람이 없구나. 이거 그냥 바텀에 전령 까도 되겠다. 탑쪽으로 어그로 다 끌린 거면 아래쪽 무빙 치죠. 이러면 걸령 깠으니까 붙어줘야 돼. 그렇지 이거 싸움 걸려. 됐어 흘렸다. 됐어 오래 버텼어. 잘 흘렸어. 됐다 미포 표 뺏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. 이거 빼면 돼. 자크는 어쩔 수 없다. 살면 돼. 살면 바로 안 나가. 아 이거 지금 못 가겠는데. 야 초가스야. 아 이러면 바로 나가는데? 그건 아닌데.
쟤네 왜 날라가서 죽을라 그래? 잠깐만 이거! 그렇지! 이거지! 이러면 이거 바론도 우리 턴인데? 이거 모델가 자크 데려가는 것만 조심. 아 근데 우리 피할리가 안 돼서. 그렇지 이거 싸움 봐야지. 이거 맞는 거야? 어 일단 나이스. 어이 방금 뭐야? 확실히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탈론을 못 잡죠? 어 잡기 되게 힘들어하지. 오히려 내가 상대 두 명 세 명 어그로 다 끌고 이거 바로 해야 되겠는데? 이거 상대 물용이다? 이거 먹히면은 게임 분위기 넘어갈 수도 있어. 이거 빨리 가자. 이거 먹히기 전에 붙어서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 돼. 이거 먹히면 그냥 게임 진다는 마인드로 우리 하자. 집중하세요. 그렇지! 됐어! 미포만 잡으면 돼 나는. 미포 잡으면은 이거 한타 절대 못 져요. 상대 미포 잡으면 딜 없어. 됐어. 할 거 다 했어. 뭐 요런 템으로도 암살 되죠 충분히. 딜 나오지. 얻어 맞으면서 붙어가지고 잡을 수 있어 심지어. 감전이었으면 충분히 방금 음파 같은 거 맞았을 때 은신 보여서 터졌어야 되는데 집가서 초시계까지 하나 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초시계 사면은 죽음의 무도 딜 한번 씹으면서 버틸 수 있어가지고. 심지어 나 플래시 쿨타임까지 돌아오고 있거든. 플래시 있는 타이밍에 요템의 정복자 탈론이면은 미포 잡고도 어그로 핑퐁 다 하고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. 이거 2차 밀고 쭉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. 그렇지! 그렇지 나이스. 릴리신 높아. 그렇지 한번 씹었지! 그렇지! 한번 씹어주고 뒤에 5대 마무리해주고 승전보 받으면서 실드 받고 나와주고. 이게 핑퐁이지. 근데 우리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졌어? 우리 추거스 같은 애들이 들어올 방법이 없어서 그랬구나. 어? 아 레벨업 했는데? 아 이거 미포 잡았으면은 나쁘지 않았는데. 휴가스 오면은 싸움하자. 그 전에 싸움하지 말고. 얘네 무조건 용 보려고 할 거거든? 우리 이거 용 생각해야 돼. 야 우리 차라리 용으로 도는 게 맞아 지금 이거 싸움 걸고. 그렇지 한번 흘리고 탈이 궁 빠지면 다시 재진입 재진입. 그렇지 나 안 죽어. 나 미포한테 맞을 수 있어 충분히. 뒤에 다 받아낼 수 있어. 잡았고 빠지면 돼요. 아 이건 못 산다. 근데 이득 봤잖아. 내가 미포 책임지고 잡았으면 게임 안 지거든요? 그리고 또 내가 희생해가지고 미포 잡고 싸움 이겼잖아. 이러면 할 걸 다 한 거예요. 이번 한타 원딜 끊어서 캐리한 거야. 초가스가 물론 띄워져서 잡은 거긴 한데 용 먹은 거 나이... 어? 나이스가 아닌데? 잠깐만. 아 나이스 초가스님! 아 진짜 나이스. 와 다행이다. 맨날 자크가 끌려가는데 이거 비벼줘 비벼줘. 앞에서 내가 맞아주면 돼. 나 맞을 수 있잖아 이 정도는. 오케이 버틸 만큼 버텼고 한턴 빠지고 피읍하면서 다시 일단 피읍해. 어 중모라서 피 금방금방 차거든요. Q로 막 다치면서 하면은 일단 피 채워. 그렇지 피 금방 반피까지 채웠고 밀고 들어갈 만한데 이러면. 괜찮나 이거는? 그렇지 이게 탈론이지. 이게 그렇지 카이사 잘 빠졌고 다시 타워 하나씩. 카이사 보여주던 거 한 번 더 점화 미리 걸어놓고 확실하게 궁으로
붙어서 라이즈 마무리. 와 진짜 힘들다. 아 그래도 팀 조합이 너무 잘 받쳐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다. 지지.